예장통합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 제27회 정기총회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노회장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면 각 노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또 노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참 주님의 뜻을 잘 떠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호남 신앙동지회 회장 김성기 목사는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더욱 널리 알려서 기독교 부흥에 앞장서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부지역 노회장단협의회는 호남 지역 17개 노회가 연합한 협의회로 총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